어젯밤에 신랑이 밥에 스팸이 먹고 싶다고 해서 아침에 편의점에 후다닥 다녀왔는데 큰 스팸이 8,000원이 넘더라고요. 오늘은 간단히 두부와 스팸을 구워서 넣어주기로. 두부는 키친타월에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소금을 뿌려서 부서지지 않게 구워주고 스팸도 앞뒤로 맛있게 구워줬어요. 도시락통에 밥을 가득 담고 계란후라이를 올려주고 멸치볶음과 장조림을 조금씩 넣어줬어요. 맛있게 구운 스팸과 두부를 순서대로 넣어주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깍두기와 김치를 넣어주고 케첩을 챙겨주고 예뻐 보이라고 통깨와 파슬리를 솔솔 뿌려줬어요. 오늘은 후식으로 먹으라고 플레인 요플레와 탄산수 챙겨주기. 짠 초간단 도시락 완성입니다. 신랑이 먹고 싶다는 거 만들어줄 때가 가장 행복하네요. 여보 맛있게 먹고 행복한 하루 보내.